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번 10전 동전을 영상에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이나저나 보기에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10전짜리 100동이 되겠습니다. 100동.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라고 해서 10전짜리 100동화를 1번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1번 돈도 많이 갖고 있어요. 각 뭐, 500엔이니, 뭐, 50엔, 10엔,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전짜리 은화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100동화 10전짜리를 오늘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10전이라고 아주 또렷합니다. 글자가. 10자에다 돈전자. 10전이 아주 또렷하고. 밑에는 요거 사구라꽃 같은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게 요것이 대일본. 지금은 뭐 그냥 일본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일본을 칭하는데 큰 대자가 들어갑니다. 큰 대자가. 그래서 이 대일본, 대종 12년이라고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이제 글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종 12년. 대일본. 재질은 이제 동이 75, 니켈이 25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백동화가 되겠습니다. 백동이. 서기로 치면은 이게 1923년에 이제 발행이 된 건데, 지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98년이 된 동전이 되겠습니다. 98년. 98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그 1번 10전의 동전이 되겠습니다. 무척 오래된 그런 동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10전짜리. 여기 동그란 문양은 그 1번의 그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 동그란 문양은 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국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국장의 그 마크가 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국장이라고 하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01이라고 하는 건뭐 이제 처음 찍어내는 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 첫 번째 27-1로 나오면 이제 27번째로 아마 발행이 된 그런 동전일 것 같습니다. 도감이라는데 도감. 1번 도감이 01에 이제 다시 27호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것도 제가 뭐 가격은 뭐 미미하나마나 이거 뭐 돈의 가격은 참 없습니다. 없는데, 일본의 웬만한 그 주화 동전은 다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10전짜리, 요것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거 금속 탐지기로 이제 다니다가, 그걸 은화가 되겠습니다. 10전짜리는. 그 소화 17년이던가. 그래서 그런 주화를 하나 그 땅에서 캐는 은화가 있는데 아주 뭐 상처 나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은화가 그 소화 17년짜리 10전짜리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동화 10전짜리 같은 10전이에도 이것은 또 연대가 무척 오래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98년이면 이제 1세기가 다 됐는데, 1세기가. 98년.
98년 얼마입니까? 98년이면 1923년에 발행이 된 10전짜리 이제 백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뭐 아주 이게 구입가는 뭐 2-3천 원 뿐이 안 합니다. 대일본 대종 12년 큰대자 발을정자 열십자 두리자에다가 해년자는 아주 또렷합니다. 아주 대종 아유 이게 12년 그래서 이것이 서기로 이제 1923년, 98년이 된 그러한 그 10전짜리 백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 전에, 약 한 100여 년 전에는 10전만 해도 이게 뭐 엄청난 그 금액이 되겠지요. 10전이면은. 지금엔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10전만 해도 대단한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본 돈을 제가 그 그때 영상에 다 올려드리고 요 10전짜리 백동화는 이게 오늘 처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고 해서 93년이 된, 아니, 98년이 된 그런 대일본의 대종 12년, 서기로 1923년에 발행이 된 10전짜리 동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 올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Good to go to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